저는 대학병원에서 약 4년 반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계속되는 3교대에 지치기도 했고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느껴 간호직 공무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에서 일도 익숙해졌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간호사로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데 임상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5월까지 근무를 하고 약 2개월간 휴식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여러 학원을 알아보던 중 대방 열린 곳이 학원을 알게 되었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합격 수기들을 읽으면서 대방 열린 곳이 학원은 다른 학원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느껴졌고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고민 없이 대방 열린 곳이 학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실강과 인강을 놓고 고민하던 중 학원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 현장 강의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가 1시간 30분가량 걸렸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현강으로 직접 가서 듣다 보니 좀 더 집중력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수험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학원까지 왕복 약 3시간가량 소요되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외워지지 않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을 암기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최정환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생물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 순서는 공무원 생물 기초 완성, 하이탑 생명과학, 하이스코어 생물, 생물 기출 분석 및 단원별 문제 완성과 요약 강의, 생물 실전 모의고사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문과생이었던 저는 생물에 대해 기본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다른 전공 과목들에 비해 생물은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정규 강의를 듣기 전 공무원 생물 기초 완성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물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내용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었고 생물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에 가서 하이탑 생명과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생물 기초 완성 내용과는 다르게 어려웠고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정환 교수님께서 강의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강의하시면서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바로 알아채시고 이해했는지 직접 물어보시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 9월 동안에는 학원에서 하이탑 생명과학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당일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이탑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공책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암기하면서 복습했고 무엇보다 학원에서 강의 시작 전에 보는 쪽지 시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쪽지 시험을 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책 내용을 쭉 읽어보며 정리, 복습, 쪽지 시험,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7, 8월 동안은 하이탑 전체 내용을 총 두 번 복습했습니다. 이후 10월부터는 하이스코어 생물 강의를 들었고 하이탑에 비하면 내용이 더 심화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정환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가 너무 좋아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 이해가 잘 되었고 교수님의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 덕분에 어려웠지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이스코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하이탑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이스코어 교재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번 강의 시작 전에 집에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며 틀린 이유와 추가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책에 모두 적었습니다. 문제를 맞추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정답의 이유까지 확실하게 아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이탑 내용은 워낙 양이 많기도 하고 어려워서 시험 직전까지 전체 세 번을 돌려서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포스트잇을 활용해 책에 직접 붙이고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따로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학원과 집을 왕복하는 동안 암기를 했습니다. 이후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중 중요한 것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요약 강의 중 중요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고 기존 배운 내용에 더해 심화된 내용까지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생물 기출 분석 및 단원별 문제 완성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집에서 문제를 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집에서 풀면서 문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문제 아래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께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서 중요 개념들을 설명해주시는데 제가 정리한 부분에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들을 추가로 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또한 틀린 부분들, 잘못 생각한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잘 볼 수 있게 표시를 하고 따로 암기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생물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강의를 듣기 전 시간을 재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맞춤 문제는 틀린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틀린 문제는 단원별 문제풀이 때처럼 형광펜으로 잘 볼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암기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정환 교수님 생물 기출 700제, 최정환 교수님 파이널 모의고사도 추가로 풀었습니다.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최정환 교수님 생물 카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간호관리는 오정화 교수님의 꼼꼼한 강의에 여러 번 감동받았습니다. 공부 순서는 정규 이론반, 단원별 문제 완성, 요약 강의, 모의고사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정규 이론반 수업 때는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되 중요한 것과 기출문제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은 강조해서 말씀해주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매 수업 전마다 교수님의 OX 퀴즈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지난 강의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더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원별 문제 완성 수업 때는 문제 양이 어마어마했지만 많은 문제들을 다 다뤄주시는 교수님의 열정에 감동받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집이 단원별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로 나눠지는데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바로 예상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의 추가적으로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관리는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나오지만 그 외 새로운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 예상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 때마다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들을 통해 놓치고 있던 주요 개념들, 알고 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가로넣기 문제들을 통해 애매하게 알고 넘어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넣기에서 틀렸던 문제들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추후 기출문제와 틀린 문제들 볼 때 같이 보면서 눈으로 계속해서 익혔습니다. 요약 강의 때는 요약 강의 책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요약 강의 책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에는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책으로 다시 한번 중요 내용들을 체크하고 OX 퀴즈와 기출문제에서 헷갈렸던 보기들과 개념들은 포스트잇에 정리해 요약집 책에 붙여서 단권화를 해두고 나중에는 그 책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희영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 덕분에 지역사회 간호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지역사회 간호를 너무 어렵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 공부하기 전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와 교수님만의 특별한 암기법, 수업시간 중간중간 설명해주신 이야기들 덕분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순서는 정규 이론반, 단원별 문제 완성, 요약 강의, 모의고사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정규 이론반 때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간호 이론들을 배우는데 집중했고 워낙 지역사회간호는 외울 게 방대하다 보니 조금 막막하기는 했지만 매번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칠판에 쭉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 배울지 큰 아웃라인을 잡은 후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좀 더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책을 모두 덮은 후 그날 배운 내용들 중 중요 내용들을 교수님과 함께 Q&A로 문답하면서 쭉 정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원별 문제 완성 수업 때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교수님이 제공해주시는 프린트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빈칸 넣기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외에 기존에 배우던 이론들에서 좀 더 나아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어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 강의 수업 때는 요약 강의 책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이 또한 간호관리처럼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는 양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할지가 난감한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하고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강의 때마다 해당 단원의 주요 내용들을 칠판에 써가면서 핵심을 콕콕 집어주셔서 강의를 들을 때도 집중이 잘 되었고 이후 집에서 혼자 복습할 때 교수님이 짚어주신 핵심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약 강의 책에 추가로 이론 강의 때 배웠던 내용 중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기출 문제를 풀면서 헷갈렸던 것들을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책에 붙여 간호관리처럼 당권화시켰습니다. 면접 준비 또한 필기만큼 만만치는 않았지만 학원에서 보내준 면접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뤄졌던 면접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주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서울시 정책, 보건소 사업, 인적성, 공무원, 코로나 관련해서 예상 질문들 토대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무엇보다 답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답변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말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에서 짜준 스터디원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하면서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연습을 했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러 압박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5분 스피치는 스터디원들과 주요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톡방에 올려 같이 공유하고 일주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줌을 통해서 주제 두세 개를 가지고 10분 시간을 재서 각자 발표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면접을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스터디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서로 지지도 해주고 차근차근히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봐주는데 꼭 가서 해보세요. 실제 면접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고 면접 후에 제공해주신 피드백들과 무엇보다 학원에서 보내준 모의 면접 영상을 보면서 면접장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나의 모습, 말하는 모습과 말투 하나하나를 체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믿으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 남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일 주문을 걸듯이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나중에 시험 볼 때쯤에는 그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 결과여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할 때는 당장의 합격만 바라보고 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불안할 수는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 긴 인생 과정 중 한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후회 없이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격려해주며 차근차근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시고요. 힘들 때는 잠시 쉬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하다가 가끔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하루 날을 잡아서 몸도 마음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나아간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첫 시작부터 마지막 면접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대방열린고시학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방열린고시학원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